겨울 룩북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코디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되면 이런 시점으로 살아가겠구나. 자라에서 구매한 하운드체크 패턴,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민 조던이 너무 비싸요. 진짜 요 조던은 10만원 중반대? 안녕하세요, 머랭이들 민카롱입니다. 오늘 좀 생소한 곳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정말 많은 머랭이들이 요청 주셨던 겨울 룩북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겨울 룩북 촬영하려고 제주도에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3일 동안 촬영을 했었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내에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들로 5가지 코디를 준비해왔어요. 우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디는 벨벳 소재의 크롭 숏패딩에 슬리완 니트에 미니스커트 코디예요.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 코디가 오늘 보여드린 코디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코디인 것 같아요. 이 패딩은 굉장히 반짝이는 벨벳 소재에 톤다운된 핑크톤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좀 체격이 큰 편인데도 좀 오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진 느낌으로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큼지막하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뉴트로 느낌도 나면서 엄청 힙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패딩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아디다스 패딩이나 뭐 나이키 패딩도 할인하면은 10만원 중후반에 살 수 있는데 이걸 20만원... 네, 저거 산다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디테일들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런 시보리 같은 것도 엄청 잘 돼 있고 뭔가 여성 전용 패딩에 안주머니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약간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빴는데 이렇게 베디에서는 안쪽에 두 개나 만들어줬고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사실 패딩에 두고 다니면은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주머니가 위로 있어요, 양쪽에. 여기 물건이 빠지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 힙하면서 유니크하고 그리고 디테일이 좋은 패딩 찾으시는 분들이 요거 한번 탐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안쪽에 니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키르시랑 디즈니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니트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사이즈가 이렇게 슬림하고 타이트하게 나와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치마에 코디를 해도 예쁘고 그리고 팬츠에 코디를 해도 예쁘고 뚱뚱해 보이지도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키르시라는 브랜드가 솔직하게 좀 학생분들에게 좀 겨냥이 돼서 나왔던 브랜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또 요즘 보니까 20대 분들이 입을 수도 있게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이 새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퀄리티도 괜찮은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 키치하면서도 사랑스럽고 데일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번 시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커트는 굉장히 센 패턴과 색감의 미니스커트를 코디를 했어요. 이렇게 색감이 강한 것들끼리 같이 코디를 했을 때 더욱 따뜻하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코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겨울 미니스커트에는 롱부츠죠. 이 롱부츠는 제가 진짜 너무 오래 신는 건데 너무 편해가지고 더 오래 신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약간 애착 롱부츠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이거 하나면은 사계절을 다 보낼 수 있어가지고 약간 냄새가 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냄새는 안 나요. 저 발냄새가 안 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애착 롱부츠까지 해서 1번 코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두 번째 코디로는 슬림한 느낌의 유니크함이 가득한 블레이저에 미니스커트, 롱부츠, 독특한 뽀글이 모자까지 코디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모자가 제가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서 구매를 했는데 꿋꿋이 코디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쓰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할머니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위를 보면은 여기 하얀 머리털이 보이거든요. 꼬불꼬불한. 그래서 할머니가 되면 이런 시점으로 살아가겠구나?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진짜 엄청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걸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자 하나씩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흰색이어가지고 좀 튀지만 다른 거 무난하게 몇 가지 컬러들이 더 있더라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조금 더 무난한 컬러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앤더슨벨 자켓을 코디를 했는데 제가 앤더슨벨이란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반전 매력의 블레이저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니트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자켓이고 오버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슬림핏도 아니지만 가장 큰 장점은 허리라인 부분을 엄청나게 쫙 잡아줘요. 이게 뒤에가 니트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멀리서 보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엄청나게 비율이 세련되고 좋아 보여가지고 굉장히 이 점이 저는 장점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앤더슨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품별로 이런 아이덴티티가 엄청나게 확실하고 예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품절이 되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확실하게 있지 않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드신다면 눈을 부를 켜고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느낌의 미니스커트를 코디를 했는데 브라운 컬러와 블루 컬러의 조합이 굉장히 예쁘고 유니크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이 자켓에 뭐 부츠컷 팬츠나 와이드 팬츠 뭐 다양하게 코디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나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롱부츠를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코디는 자라에서 구매한 하운드체크 패턴 셋업 코디예요. 저는 원래 하운드체크 패턴이 좀 많이 올드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찾아입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림하고 크롭된 자켓과 그리고 미니스커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올드한 패턴의 단점을 완전히 없애준 것 같아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 좀 도톰하게 나와가지고 한겨울에 입으려면은 안에다가 내복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껴있고 밑에다가 기모 스타킹 신고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컬러감이 강한 워머 포인트가 있는 먹지를 입었고요.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역시나 롱부츠로 코디를 했습니다. 진짜 롱부츠는 가을, 겨울, 여름 진짜 다 만능으로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애착 선글라스를 하나 쓰면서 나머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얘는 젠틀몬스터에서 구매한 선글라스고요. 사진 찍을 때 진짜 유니크해서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거 한번 매장 가서 한번 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약간 저평가했었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촌스러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올해 초부터 자라 옷들이 엄청나게 영하게 DP가 바뀌기도 하고 유행하는 디자인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니크한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사지는 못했지만 더 멋있는 옷들이 매장에 많더라고요. 자라에 대한 좀 신뢰도와 애정도가 높아진 상태랍니다. 겨울철에 좀 유니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셋업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코디를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코디는 캐주얼하면서도 트렌디한 맨투맨과 조거 팬츠 그리고 조던 코디예요. 맨투맨은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인 오버핏 맨투맨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카라 포인트가 너무 귀엽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 블러 브랜드의 약간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고 저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브랜드 명이 길거나 뭐 약자로 이렇게 했을 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지저분하다고 느꼈는데 블러는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깔끔하게 B 알파벳 하나로만 해놔가지고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입은 것처럼 편하게 조거 팬츠랑 코디를 하셔도 되고 그냥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미니스커트에 코디를 해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맨투맨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이 모자를 자라에서 아까 그 셋업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 자라 비니는 이렇게 오버핏으로 퐁신하게 크게 나와가지고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요즘 잘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라 가시는 김에 이 비니도 한번 써보세요. 다른 컬러도 있더라고요. 이 바지는 피버타임이란 브랜드의 바지인데 유행하는 체크 패턴이 반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그냥 깔끔한 블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단에는 조일 수 있는 스트링, 원할 때는 그냥 일자 바지로 입을 수도 있고 조거핏으로 연출할 수도 있어서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해가지고 일반 바지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이 좋지 않나 라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 폴라는 집에서 아주 오래오래 살아남았던 히트텍이에요. 저는 겨울에 히트텍 내복을 꼭 입고 다니는데 다들 뭐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요. 평소에 겨울에 정말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조던을 또 새로 샀어요. 제 거민 조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민 조던이 너무 비싸요, 진짜. 제가 구매한 이 조던은 10만원 중반대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원래 조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굽이 너무 낮아가지고 비율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그렇다고 뭐 깔창을 넣을 수도 없고 조던에. 제가 이번에 구매한 조던은 크진 않지만 높진 않지만 약간의 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거민 조합은 진짜 어디든 다 매치가 돼가지고 제가 다 해봤어요. 진짜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 찐템으로 우리 머랭이들께 강추드리면서 네 번째 코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코디로는 제가 직접 만든 셋업 코디예요.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셋업 코디를 정말 정말 교복처럼 잘 입고 다니거든요. 셋업 이쁜 게 있으면 항상 구매를 하려고 하고, 뭔가 시중에 가성비 좋으면서도 마음에 쏙 드는 셋업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슬림하고 크롭한 자켓과 벨트가 포인트인 플리츠 미니 스커트 셋업 코디인데요.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목이 좀 짧고 얼굴이 둥근 편이어가지고 긴 높은 걸 정말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깃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이 소중한 목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자켓만큼은 이렇게 깃을 확 낮춰서 목이 길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도록 카라를 큰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티는 안 나죠. 그리고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벨트 포인트를 줬어요.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에 있는 이너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신훈이라는 브랜드의 폴라티예요. 굉장히 유니크한 패턴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아우터에 매치를 하든 유니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폴라티예요. 폴라티치고 너무 목이 높지 않아서 갑갑함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아쉬운 점을 조금 꼽아보자면 슬림핏 티셔츠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받아서 입어보니까 완벽한 정핏의 티셔츠더라고요. 이 뭔가 이너로 넣어 입었을 때 이런 부분이 살짝 삐져나온다?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코디가 끝났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란! 얘는 키르시에서 나온 리버시블 자켓인데 이쪽 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깔끔한 스타디움 자켓이고, 안쪽에는 누빔 잔뜩 들어간 깔깔이 퀼팅 자켓이에요.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항상 이쪽 면으로만 입고 다니고요. 셋업 코디에서 자켓만 바꿨는데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안에 그냥 깔끔한 티 입고 팬츠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A라인 스커트, 뭐 H라인 스커트, 추리닝 바지 어디든 무난하게 잘 매치가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조금 주의사항이 있다면 품이 넓지 않아가지고 맨투맨이라든지 후드티를 껴입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얇은 폴라티를 입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두꺼운 걸 입으면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볍게 걸치기 좋은 자켓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요즘 핫한 트렌디한 브랜드들의 제품들로 다섯 가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 우리 머랭이도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까요? 한 코디쯤 여러분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관심 있는? 보고 싶은 브랜드들의 옷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서치하고 마구마구 사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이렇게 끝났네요. 화장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룩북 하려니까 조금 땀이 삐질삐질 났는데, 이번 겨울 룩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